먼저 보내드릴 경기는 남자 대학 1600m 결승 무대고요. 총 3개의 팀이 3개의 학교가 참가를 합니다. 성균관대와 한국체육대 그리고 경북도립대 3개의 대학이 금은 동메달을 가지고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600m 계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성균관대학교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엔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이 기량이 눈부시게 성장이 되면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과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팅 블록을 좀 조절을 하고 또 스타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400m이기 때문에 100m나 200m 완전 단거리 종목들보다는 비교적 스타팅의 중요성이 덜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스타팅 블록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연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각자 맡은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 팀이 그만큼 좋은 기록과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과연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과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이 어떠한 기록을 작성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내심 3분 05초 안으로 들어와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학 남자 1600m 릴레이가 끝난 이후에는 실업 남자 1600m 릴레이가 있는데 또 이 동생들이 좋은 기록을 통해서 이 레이스를 마무리 지으면 뒤에 있을 형들도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 400m 계주에서 저희들이 기록을 미처 확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국체육대학교가 4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때 부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국체대의 또 다른 기록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레인에 성균관대가 위치합니다. 4레인에는 한국체대, 그리고 5레인에 경북도립대까지 3개의 학교의 1600m 계주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는 송동익 선수, 한국체육대학교는 신동우 선수, 그리고 네. 경북도립대학교에는 이건재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또 첫 번째 주자의 중요성 많은 경기들에서 이 계주 경기들에서 저희가 몇 번을 언급해드려도 부족할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부터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1600m 계주에서는 2번 주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출발합니다. 1600m 남자 대학 릴레이고요. 경북도립대는 레이스를 펼치지 않으면서 한국체대와 성균관대의 맞대결로 좁혀졌습니다. 네. 자, 성균관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동익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체육대학교는 신동우 선수가 지금 열심히 400m 트랙을 지금 200m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구간 코너 구간을 빠져나가고 있는 첫 번째 주자 송동익과 신동호 한 바퀴를 모두 돌아야 되기 때문에 또 400m가 단거리 종목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주자들의 또 다음 주자를 생각하는 이러한 팀플레이가 중요한 계주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주자가 50초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자, 한국체육대학교 두 번째 주자는 400m 경기에서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었던 주승균 선수죠. 네. 자, 주승균 선수가 성균관대학교 이현용 선수를 많이 따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주자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 간의 400m 최고 기록이 1초 이상 나거든요. 네. 특히 주승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량이 급상승한 데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승균 선수는 주승균 선수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승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기존의 좋은 모습을 이번 릴레이 경기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체육대가 세 번째 주자에게 먼저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네, 한국체육대학교 세 번째 주자는 조희인 선수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세 번째 주자는 박선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박선규 선수도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조희인 선수와 박선규 선수 간의 격차는 꽤나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동안 성균관대학교가 400m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지네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격차는 4분의 1 정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
약 80m 정도의 격차가 두 선수 간에 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체대 조위인 선수 마지막 앵커에게 바톤을 넘겨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박인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정윤성 선수가 바톤을 넘겨받게 되겠습니다. 네, 박인우 선수가 먼저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이어서 성균관대 앵커 정윤성 선수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네. 자, 1위와 2위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은 기록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오늘은 그렇게 좋은 기록이 작성될 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 랩타임은 3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가고 있는 박인우. 이제 4코너를 지나가는 대로 마지막 100m만이 남아있는 한국 체대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는 또 성균관대 정윤성이 조금씩 달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들의 면모를 살펴봤을 때 네. 3분 10초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다소 여유 있게 전반적인 1600m 계주 경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체대가 먼저 들어오면서 남자대학 1600m 릴레이 결승 경기 우승팀이 됐습니다. 이어서는 성균관대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한국체육대학교 3분 22초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3분 29초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의 중거리 또 장거리 계주 경기들의 그 첫 번째 스타트 1600m 릴레이 대학 남자 결승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자들까지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주자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선수가 뒤쪽에 출발했기 때문에 살짝 앞서는 듯 싶었거든요. 네. 하지만 2번 주자인 주승균 선수가 성균관대학교 선수와 격차를 많이 벌려놓으면서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승균 선수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회 신기록을 쓰면서 또 이 중거리 종목, 단거리 종목의 라이징스타로 떠올랐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번 계주 경기에서도 본인의 몫을 다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단거리 명문팀답게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유 있게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승균 선수가 약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